뭐야, 쟤 안 죽네? 뭐지? P65가 달았는데 안 죽었어? 이 녀석들 좀 센 놈인가 보네. 아, 네, 날 먹신 홀리님, 안녕하세요. 마모가 여친이 있다고? 네. 저 사실 여친 있습니다. 여친 있죠? 피라. 아니다, 아니다. 물약이나 먹어주자. 메딕 포션 하나 먹어주고요. 뭐, 여친은 손냥이라고. 네? 전자계집 아니고요, 롤짱입니다, 롤짱. 오케이, 됐어. 도착! 어, 뭐야, 1밖에 안 달아? 뿅! 아, 얘는 물약 다 썼지? 대기하다. 계집이 아닌가? 네? 여자예요, 여자, 여자. 이거 모바일 게임인가요? 아니요. 도스 게임입니다. 도스 게임. 도스 게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진행하고 있고요. 국산 첫 번째 RPG로 나왔다고 많이 유명해진 게임이죠. 오케이. 마무리해. 뭐야, 안 죽어? 이거 리메이크 작품은 할만하다고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평가하시는 거 보니까 평가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원조가 더 낫다는데요? 이게 처음 게 보스 버전이 좀 더 낫대요. 그 리메이크 버전보다 보스 버전이 좀 더 낫다고 하던데. 뭐 보스 그 리메이크 버전에 막 무격신 같은 거 나옵니까? 안 나오면은 이게 낫겠지. 일러스트나 막 이런 게 좀 나옵니까? 가로린? 가로린. 아, 피가 64나 되는구나. 어쩐지 세다 했네. 한 대 쳐줍시다. 오케이, 1 남았어. 아, 진짜요? 릴레는 얼굴이 상향돼서 나온다고요? 그럼 해볼만 하겠는데? 오호! 오? 전투력이 올라가는군요? 그렇군요.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 얼굴이 상향된 만큼 비중이 하향돼요? 오케이, 잡았고. 이 녀석도. 오케이, 잡았어. 여친 있었으면은 거의 매일 방송을 할까. 여친 있어도 할 수 있죠. 여친이랑 같이 방송하면 재밌겠다. 와. 그럼 사람들 다 나가려나? 네? 실리콘 인형은 아니지. 네, 아니에요. 오케이. 덜렁덜렁. 뽀잉뽀잉이죠, 뽀잉뽀잉. 아, 자식들 진짜 많이 나오네.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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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이쪽으로 가줍시다. 가가지고 잡아주고요. 여기서 때려주고 살아. 아유, 안 닿네.
얼마나 덜렁거렸길래 많이 덜렁거립니다. 죽여 죽여. 오케이, 레벨업 했다. 아이고, 레벨업 시스템을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레벨업 시스템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보면은 여기 지금 레벨 5인데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다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빨간색이 다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넥스트 경험치를 5번 쌓아야지 네 레벨업을 합니다. 아 그냥 280 올리면 레벨업 해야지.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로 만들어놓던지 또레링 하고 소리나가지고 어? 레벨업 했나? 하고 보면은 레벨 안에 있죠. 레벨업이 안 돼있어. 기분 나쁘게 지리 게임이 플레이어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게임이 아니야. 그건 고문도구지 게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게임하면서 고통받는 거는 그거는 게임이 아니고 고문도구입니다. 고문도구 마치 실버서퍼 같은 그런 누가 그런 게임을 만들었지? 좀 만들 때 한 번만 생각해가지고 만들면 좋을 텐데. 이거 맞겠다. 자, 이쪽으로 빠져서 피라로 쏴줍시다. 쏴주고 43이야? 그렇다면은 뒤로 빠져서 피라 한번 쏴줍시다. 에이쿠. 아 저걸 또 못 맞췄어. 아 바보 같은 녀석. 빌라덴이다. 알라우크발! 알라우크발! 패샥! 나라라 슈퍼보드 했었냐고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옛날에도 해본 적 없어요. 나라라 슈퍼보드.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거죠? 그거 맞나? 노래는 야매떼! 알겠어요.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코인 노래 방송을 할 정도로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뭐냐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자 이 녀석은 한참 기다렸다가 때려주고요. 뭘 못 때리냐 진짜 나 멍청해가지고 진짜 근데 때려. 오케이 자 이렇게 양념을 해놓고 싸가지고 마무리하면 되죠. 스카이림 그래픽으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리메이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그 파에조 에디션이 판을 치는 세상이어서 판을 치는 나라여가지고 하면은 그냥 망해요. 꽉 잡고 있어요. 아주 파이저 에디션이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잡고 놔주질 않아. 자 여기다 이렇게 대기를 시켜놓고요. 이동 파이저 때문에 사실상 못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로이드 아니고요. 로이드입니다. 로이드.
쟤는 레벨이 지금 높아요. 레벨이 높아서 그렇고요. 지금 레벨 꽤 높은 상태에서 일레느랑 만났는데 일레느가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잠깐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낮아요. 일레느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도저히 못쓰겠더라고요. 한 대 맞으면 죽어버려 그냥. 이런 잡몹한테도 한 대 맞으면 빈사되거나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리고 노이드의 마누라가 된다고 하길래 네,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다 썼네. 약초를 하나 먹어줍시다. 오케이. 아이템급이에요 아이템. 저는 아이템 그때 영웅전설 4할 때 아이템 진짜 많이 키웠는데 잘 키웠는데 문어 사냥하면서 문어잡이 배 타가지고 문어 사냥하면서 좀 많이 해물들 잡으면서 레벨업 좀 했습니다. 아이 좀 키워. 네 맞아요. 아이템이 좀 셉니다 원래. 물량 하나 빨아주고요. 오케이. 기만자가 아니라 허언증. 거의 한 90%는 허언이라고 볼 수 있죠. 랑그리사 2요? 아 랑그리사 집에 CD는 있는데 제가 해보진 않았네요 아쉽게도. 랑그리사 집에 CD는 있는데 CD가 아니 그 CD 아닌가? 다른 건가? 그거하고 비슷한 똑같은 그 뭐냐 그림체 다른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여태 안 해봤어요. 용기 전승이었나? 뭐였지? 그 랑그리스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오케이 또 레벨업. 일단 세이브를 해놓읍시다. 리온진에다가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요. 자 또 싸워봅시다. 리온진이 리온진이죠. 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강고코진데스. 하이 마모와 강고코진데스 여러시꼬. 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아닙니다. 제가 막 일본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일본인이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일본인 아닙니다. 그리고 알라우 아크바르 막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아랍인은 아니죠. 알라우 아크바르 막 이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조만간 저 무슬림들이 태화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애니 보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혼종은 하나같이 왜 끔찍한 이유가 뭐냐? 혼종은 원래 끔찍하니까요. 딱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 저게 안 죽네. 아이고 실수했다. 딱이요 딱.
아이고, 잘못 눌렀다. 네, 갓겜 워스트 이니셜 스토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와, 로이드 레벨이, 아니, 로이드 피가 298이네? 이용? 이렇게 높았나? 레벨 아직도 4입니다. 레벨 아직도 4일걸요? 아, 5구나. 레벨 6까지 찍으면은 가겠습니다. 깜찍요? 불편하네요. 네, 로이드랑 레벨 맞추고 싶은데 너무 안 올라요. 너무 안 올라. 저도 맞추고 싶은데 레벨이 잘 안 올라요. 자동사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6렙 찍으면은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요. 노력을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할게요. 아이고, 실수했다. 하, 저게 또 안 맞았어. 와, 진짜 이거 너무하네. 노력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할게요.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적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너무 안 올라. 진짜 레벨 올리기 힘들다, 이거 게임이. 해피게임 유저요? 즐겜 유저요? 저는 게임을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게임들이 저를 즐기게 냅두질 않아요. 항상 시련과 역경을 줍니다, 게임들이. 아, 그 당시 비싸게 돈 주고 산 유저 오래 게임하라고 만들었겠지. 그러네요.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버그도 많은 거예요. 게임 오래 하라고요. 한 번 더 손놀이라는 회사를 찾아주고, 네, 게임 더 오래 하라고 버그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손놀이 특징이죠. 손놀이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약초 하나밖에 없어? 네, 게임 오래 하라고 버그도 넣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했죠. 그거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뭐냐, 게임 회사를 한 번 더 검색해달라고 해놓은 겁니다. 어, 이거 왜 진행이 안 돼? 이거 게임 회사에다가 물어봐야겠다. 홈페이지 들어오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기다려. 그래, 네가 와라. 아, 이 녀석들 데미지가, 아, 뭐냐, 피가 되게 낮네요. 피가 낮으니까 내려 갔다가 빵. 어! 어이쿠! 와모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안 한, 온라인 게임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실온라인을 했었고요. 다음에는 열혈강호를 했었죠. 열혈강호를 했다가 실온라인이 무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다시 실온라인을 하다가 그 뭐냐 이제 던파를 친구가 자꾸 던파하자 이래가지고 던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온라인에 있는 아이템을 팔아버리고 던파에다가 현질을 잔뜩 했어요. 드디어 좀 좋은 게 나왔네. 오, 갑시다. 여기서 일단은 하루 자고 그리고 아이템도 챙기고 와야겠죠. 그래, 치료를 해줘라. 치킨 시켰는데 안 온다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파스 여러분들 치킨 되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와, 좋겠다. 자, 여기서 매직 포션 사고요. 아이템 되팔다 한약 팔아버리고 그리고 약초 좀 팔고요. 조기도 팔고 팔 거 없군. 황금 이거 팔아버려도 되죠? 황금 팔아도 상관없나? 팔아버리고 갑시다. 치킨 맛 나는 과자라도 먹어요? 그럴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아까 저기 서쪽 길은 막혀 있었죠? 서쪽 길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핫타이크 마을로 가야 돼요? 핫타이크 마을? 마무니 아랫집 재수생이라는 언제 술 한잔 마실 건가요? 안 마실 겁니다. 안 마셔. 마셔서 뭐 하게요? 아까 그 마을에 사는 애가 핫타이크냐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요. 네. 제가 딱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완전 시뻘개집니다. 그 정도로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네. 싸움이라도 안 나면 다행이지. 제가 간이 안 좋나 봅니다, 여러분들. 소화 능력이 잘 안 되나 봐요. 로이드 무기 빼도 한 방에 죽어요. 지금 무기 뺀 상태죠? 무기 뺀 상태도 적들이 다 한 방에 죽습니다. 그 정도여가지고. 무기를 빼놨는데도 그래요. 아, 여기 너무 센데? 6렙은 찍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얘 키우려고요. 얘 일레누. 일레누, 일레누. 일레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레누. 지금 레벨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 좀 되게 하려고. 그래도 마누라인데 도움은 되게 해야죠. 자, 풀약, 약초 하나 먹어주고요. 아, 약초, 이 약초가 아닌데? 네, 구아학님 배워 감사합니다. 마이크 작아졌는데 밑에서 올라왔냐고요? 아니요? 안 올라왔어요? 네, 이제는 그냥 달려가서 패도 되겠네. 이렇게. 한 방에 죽어버리네. 아, 일레누 6렙 되면 가오리 썼던 그 기술 쓴다고요? 오, 좋네요.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이긴 한데. 레벨 6까지 맞춥시다, 일단. 적들 능력치가 어떻게 되나? 볼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아, 안 닿네? 마! 로이드 두 번씩 움직이네! 네, 맞아요. 로이드가 좀 움직이는 게 빠릅니다. 다른 애들보다 움직이는 게 빨라요. 레벨이 높아가지고. 이 자식 한대 쳐. 아이고, 죽어버리네. 어우, 저게 안 죽네. 한 대 때리면 죽겠죠? 오케이. 오, 이거 데미지 꽤 들어가는데, 이제? 오, 이제 데미지가 꽤 들어가네요. 좋은데? 네, 그냥 가서 패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잠깐만. 자, MP를 다 썼으니까 가서 한번 쉬고 와야겠죠? MP를 다 썼으니까 가서 한번 쉬고 봅시다. 요 할아버지가 뭐냐 일레누를 잘 치료해줘요. 아, 또 오셨군. 이리 누우실까 하고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죠. 무기 상점에서 저거 아이템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무기 상점이 없네. 다들 약한 녀석들. 어? 뿅! 자, 가서 그냥 때려줍시다.
와무가 저 시절 살았으면 산적일 이런 거 하고 있겠지? 네? 산적일이요? 어 뭐야 안 죽었어. 릴레는 터닝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좀 있으면 레벨업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이고 죽어버렸네. 오케이. 자 먹잇감 두 마리가 남아있죠. 자 저 두 마리를 이렇게 해서 죽여줍시다. 릴레는 이제 그냥 때려도 세네 생각보다. 가서 어 레벨업 할 때가 다 됐는데 레벨업이 왜 이렇게 안 돼? 진짜 안 되네 이거. 아 좀 있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니 무기 벗고 때리는데 막 131이 들어가? 뭐 이렇게 세? 아, 이 녀석들 약한 녀석들이구만. 이쪽으로 갑시다. 뿅! 뿅! 죽어, 이 자식아. 오케이. 양념 제대로 됐죠? 제대로 됐으니까 피가 한 번 더 써주고요. 좋아 좋아. 뿅! 오케이 양념 제대로 됐어. 때려서 잡아주고요. 오케이 양념 제대로 됐어. 좋아 좋아. 빨리빨리 레벨업을 합시다. 아이고 실수했다. 아 잘못 때렸어. 오케이 양념 제대로 됐다. 초록색 몹은 궁수입니다. 궁수 고블린 궁수예요. 활 같은 거 막 쏴야 되죠. 그리고 화살을 얻을 수 있어요. 적을 잡으면은 화살이 나옵니다. 화살 지금 몇이냐. 오 레벨 6 찍었어. 됐어 드디어. 드디어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마을 가가지고 한번 쉬어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저쪽 던전에 들어가가지고 탐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뢰는 모두 끝났어. 안녕히 가시오. 이거 포켓몬인가요? 왜요? 예수개인님 안녕하세요. 네. 치료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사람은 포켓몬이 아닙니다. 포켓몬하고 구조가 달라가지고 좀 더 복잡해요. 트레이너 간호원들이 막 치료해줄 정도로 이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여 죽여. 자 이제부터는 그냥 사정 봐주지 않고 사정을 봐주지 않고 전부 죽여버리겠습니다. 학살할게요. 네 이렇게 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세지나?
와, 1업 했다고 이렇게 세졌어? 어우. 사정이 왜 금지어냐? 한번 설명해봐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쓰셔가지고 금지어 된 거 아닐까요? 저는 금지를 한 적이 없는데. 금지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다음 팟 기본 그거예요. 금지어예요. 너무 야한데요, 네? 자, 얘네들 잡아봅시다, 한번. 어? 어, 별로 안 다네, 생각보다. 확실히. 와, 얘네들 움직이는 거 봐. 엄청 빨라. 아, 디나 다이크너 여기 있네요. 근데 너무 그거죠? 너무 높아. 이걸로 갔다 해도 충분히 잡죠. 아, 짜식. 잘 피하네. 자이거스 파라. 써가지고 마무리 해주면 되죠. 아, 저게 안 좋네. 아, 얘는 쓸만한 게 피라 말고 없네. 피라 말고 다 똥이네. 오, 야, 좀 아프다. 아, 여기서 노가다하면 되겠구나, 이제. 오케이. 아이고, 죽어버렸네. 자, 요건 이렇게 대기를 타주고요. 피라로 한번 공격을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얘로 공격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대기 탔다가 피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죠. 오케이. 와우, 얘네들 엄청 많이 주는데? 뭔가? 뭐야, 왜 이렇게 진행 방향이 많아 이거. 헉! 강호일에다가 스켈렉토? 잠깐만요, 스켈렉톤 한번 능력치를 봅시다. 64짜리 60. 160이야? 작네. 오케이. 자, 잡아봅시다. 어? 자, 저거는 그냥 때려서 마무리를 하면 되죠. 뭐야, 이 박쥐들은 별거 아니네요. 이 박쥐들은 별거 아니네. 일단은 그렇다면 스켈렉톤을 상대하러 갑시다. 뭐야, 스켈렉톤 별거 아닌데? 띠용? 퓨! 어, 뭐야, 별로 안 달아.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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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서 파라로 마무리 해줍시다. 스켈레톤 왕이 오 조금 세네. 조금 세네요. 조금 오 저 가골 생각보다 센데? 잠깐만 잠깐만 야 저 녀석 생각보다 세. 코이츠 호모노야. 호모노 퓨웅. 아 아까 가고일이고 얘는 박쥐에요? 아이겐 한방 날려줍시다.
달질 않네. 아이고, 할아버지 죽게 생겼어. 잠깐만. 어, 피 3밖에 안 남았네? 해서 죽여야겠다. 파샥! 어! 어! 죽어! 어! 삐용! 아, 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나? 진짜 이거 게임 진짜 정신 나간 게임이에요. 방금 봤죠? 미스 지금 몇 번 떴어요? 연속 4번, 연속 5번. 아니, 미스야 뭐 이렇게 많이 나? 오, 야, 얘 세다. 어, 야, 이거 안 되겠어. 도망가야 돼. 바로 하나 먹어줍시다. 오케이, 다 찬다. 잘못된 진행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함? 네. 원래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죠. 여기 스토리 진행 방향 아니에요? 여기 스토리 진행 방향 아닌가? 약초 아이템을 얻었다. 아유, 얘네들 다 죽었었지? 그러네. 할아버지랑 딸내미 죽었으니까 일단은, 네, 텐트를 핫타이크 마을로 가라고요. 핫타이크 마을. 알겠습니다. 그럼 핫타이크 마을로 갈게요. 아까 갔다 왔던 것 같은데?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이벤트가 안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까 갔다 왔었는데 그 핫타이크 마을이라는 곳 천장 누워가지고 막, 아유, 제 딸이 막, 제 며느리는 노예상에 팔려나가고 아들은 죽었다고 막, 제 그런 얘기 하던 그 마을 있었죠. 그 마을이 핫타이크 마을인 것 같은데, 그 마을이 핫타이크 마을인데,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람들한테 말 걸어도, 천장한테 말 걸어도 뭐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 여기가 아닌가 하고 나왔었는데 거기였나 보네요. 네, 텐트 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모르셨죠 그거? 꿀팁입니다. 이거 그 뭐냐 어 뭐냐 거기 이승탈출 넘버원에서도 소개가 한번 됐었죠. 텐트 치고 자면은 회복이 된다는 거. 여기가 핫타이크 마을이 아니잖아. 노예상에 팔려나가면 무슨 일 당해? 이제 어, 청소부 아줌마 되는 거예요. 청소부 아줌마. 그런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청소부 아줌마 되는 겁니다. 청소 대기업에서 뽑아가려고 이제 일부러 이제 좀 힘드신 분들 골라가지고 사원으로 간다고 했었네. 사원? 서쪽으로 가야 되나? 저 족장 남자임 여자임. 남자죠, 남자. 누가 봐도 남잔데? 안 그런가요? 뿅! 어, 안 죽네. 오, 레벨업 했다. 레벨 10 찍었어요. 레벨 10 찍었고 이제 더 세지겠죠. 이제 로이드 무쌍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패패패 다 죽여.
저 옆으로 가야 되나?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아 진짜 저 미스 뜨는 거 진짜 제발 저거 좀 안 났으면 좋겠다.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 미스가 나요. 정말 불평한 게임이야.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하루 종일 디아블로를 해가지고 그런지, 머리가 아프네요. 하루 종일 방송하기 전까지 계속 그 바바리안 키우다가 방송하니까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죽겠네. 나이트메어 한번 깨보겠다고. 이쪽인가? 이쪽 아닌 것 같고요. 키우면 뭐예요? 어차피 미국 갈 건데 이번엔 쉽게 미국 안 갈 겁니다. 뭐야 여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 이쪽이 아닌 것 같네요. 이쪽으로 그러면 진행을 해봅시다. 이 길로. 아 저기 마을 있구나. 옆에 저 마을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저 마을이 아까 그 말한 그 뭐 타 모시기? 타 모시기 마을이겠죠? 네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거스 파라 포샷! 오! 죽여 그냥 패서 죽여. 세지도 않은 녀석. 시작. 오, 조금 아픈데? 로이드가 끼고 있는 체인메일을 갖다가 일레나한테 줄까요? 미스 뜨는 거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 죽겠다. 그냥 미스 뜨면 그러려니 해야겠다. 이제 너무 많이 떠 미스가. 마 남자가 끼고 있는 거 여자 끼워주는 거 아니다. 검상도 못 하는데 그래요? 네 저거 미스 뜨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미스도 안 떴으면 좋겠어, 제발. 미스 안 뜨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슉! 뭐야, 3밖에 안 달아? 이 녀석들 뭐지? 오, 생각보다 몸빵이 좀 되는 애들인가 보네요. 맞아도 안 죽네, 한 방에. 로이드한테 맞았는데 한 방에 안 죽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심지어 무기도 다 껴놨는데? 로이드가 아직 약하구만. 스테로이드요? 자, 한번 팔아와라 써봅시다. 마치 이거는 던전 앤 파이터에서 런처를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아니 맞질 않아. 때리면 좀 맞아야지. 턱. 왜 어떻게 마법까지 스톡이 나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법까지 스톡이 나요. 게임 진짜 너무했다.
아니죠. 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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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바주카. 근데 다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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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그것과 같죠. 가자 가자 빨리 다 죽여. 봐주지 마. 이제 레벨업의 시간은 끝났다. 빨리 스토리를 진행합시다. 적들을 죽이면서 마무 엉덩이 한번 보고 싶어졌다. 3분만 네? 제 엉덩이 와서 뭐 하시려고요?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이 마을인 것 같죠? 여기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이 치사한 녀석이. 며칠 전 마태원이야? 아닌데? 저 성만 바꾸면 판태원이네? 내가 간다고. 하하 짜시오. 나를 못 믿는 거야? 이 와모우를? 아 짜식 저를 못 믿네요. 가지 말라고 하네요. 자 어서오세요. 여기 도구점이에요. 알고 있어. 자 약초를 좀 삽시다. 필요한 약초를 좀 이렇게 MP 약초를 좀 사주고요. 환약이 많이 있네. 다른 거는 그냥 냅두고 가자. 족장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뭐 어쨌든 얘한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징병제 때문에 끌려갔대요 아들은. 그리고 며느리는 노예상에 팔려나갔답니다. 진짜 불쌍하다 저 할머니. 족장 만났어요. 여기 있나보다.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나보다. 으앙 엄마 아빠 어딨어. 제 동생이 울고 있는데 저에겐 힘이 없어요. 제발 저희 부모님들을 나쁜 놈들에게서 구해주세요. 그렇군. 아 자식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구만. 쟤 하나 사막에다 갖다 놓으면은 오아시스 생기겠네. 저 정도로 흐르면은 가야돼. 인재야 인재. 아 스토리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뭐냐 그 학교 가가지고 마법 학교인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를 마법사를 만났어요.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 마법사가 자기는 남쪽으로 갈테니 너는 서쪽으로 가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진행을 더 하다보니까 아까 전에 그 마을이 나왔고 마을에서 족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사원으로 가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 뒤부터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원으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이 마을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진행이 안됩니다. 마태원 촌장이 닷갈프 산의 수상한 자들의 구역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 족장마을 동쪽에 있으면은 아까 그 동굴인데? 마을에 사람이 없어 여기는? 부속교실이? 나가서 서쪽으로 좀 더 진행해볼까요? 나가서 서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을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은 막힌 길인가? 앞으로 게임할 때 그냥 공략을 보면서 할까요? 여러분들? 공략 보면 또 졸렬하다고 할까봐 공략을 안 보고 있었는데 길을 못 찾겠네요. 이 녀석들은 뭐지? 처음 보는 녀석이다. 뭐야 한방이네? 띠용? 공략 보면 재미없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공략 안 보고 그냥 헤맬게요. 자
와지컬로 프로에 쳐야 재밌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와지컬이랑 근데 상관없는 게 이거는 길 찾는 거잖아요. 길 찾는 거. 스토리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우, 야, 깜짝이야. 사원이 이쪽 아닌가? 뿅! 아, 저게 안 죽네. 자, 여기 한 대 때리면 되죠. 오케이. 얘네들 별로 안 세네. 오케이. 오, 잘 피하는데 생각보다? 어? 아이고, 적도 잘 피하네요. 가지고 오, 1밖에 안 난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다 죽여. 일단은 사원을 찾아서 가봅시다. 아까 전에 그 뭐냐, 알베르 까미님께서 그 사원이 아까 전에 그 족장이 얘기한 마을에서 동쪽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동쪽 아래로, 남동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북동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북동쪽으로. 거기 가면 있겠지? 여기는 아까 막힌 길이었어, 생각해보니까. 네, 사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원이 영어로 템플인가? 아이쿠, 안 맞네? 4-1이 사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네, 그거 아니죠. 템플이죠, 템플. 영화의 모신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와, 저거 마법 맞으면 좀 많이 다네. 생각보다 좀 아프네. 와, 얘 평타가 더 세. 얘 평타가 더 세요, 이제. 자, 약 하나 빨아주고요. 하고 빨아주고 갑시다. 여기서 아까 전에 계속 남동쪽으로 갔는데 이번엔 북동쪽으로. 네, 외국 꿈에서 7시간 살다 왔다 질문 받는다. 어디 가셨어요? 어디? 마무님, 창세기전 시리즈는 안 하시나요? 창세기전 시리즈요? 창세기전 시리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 하는데 70시간 막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보류해두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게임이 루즈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지면은 게임이 아무리 못해도 한 30시간 내에는 깰 수 있어야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루즈하다고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오늘은 또 심쿵해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 안 오셨네? 어서라고요? 네? 네, 지금 사원 찾고 있습니다. 아까 노래에서 나갔는데 다시 나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안 부를게요. 네. 오랜만에 얼음별 불러달라고요? 안 부른다고 했는데? 여긴가 보다, 여기. 오케이, 사원 찾았어요.
여기 사원인가봐요. 여긴 것 같아. 여기 안 가봤었어. 오케이. 어, 뭐야? 저기야? 뭐야, 이 허접들은? 딱 봐도 생긴 게 적인데 놀라는 척. 에이, 놀랄 수도 있죠. 뭐야, 이거 허접들인데? 78밖에 안 돼? 우우같이 생겨서 놀랐나보. 네? 자, 얘는 자이거스 파라로 뿅! 싸가지고. 와, 저게 안 죽네? 오, 좀 하는데? 맞아도 1밖에 안 달죠? 노이드는 워낙에 세져가지고. 저 보스를 얘로 마무리 해줍시다. 뿅! 뭐 안 죽어? 그렇게? 저 보스 왜 이렇게 피가 안 닿아져? 피가 6이나 남았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매직 포션 하나 먹어주고요. 매직 포션 하나 먹어주고 대기 탑시다. 저 두 마리를 둘 다 그 뭐냐, 일레나한테 몰아줍시다. 먹이로 줍시다, 먹이로. 아, 맛있다. 오케이. 이런, 죽여도 계속 나오는군. 로이드경, 혼자서라도 사원 안으로 돌파해 들어가시오. 여기는 우리가 맞겠소. 이 사원의 대스승인 게러하는 내 친구요. 그를 부탁하오. 어, 뭐야, 헤어지는 거야? 아니, 키워놨는데? 뿅! 아니, 키워놨는데? 오, 잘 싸우네. 멋진 솜씨네요. 그런데 캐러아님은 어디 계시오? 저 앞 본당에 계실 것이오. 고맙소. 오, 뭐야? 뭐야, 날아가네? 러덕, 으흑. 스승님,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아. 수정을 못 가지고 가게 막아라. 어, 저 여성 뭐야? 네, 리차드님 안녕하세요. 형제들이여, 저놈들이 우리 형제들을 죽이고 스승님까지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정까지 훔치려고 한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라. 고이츠로 걸었세. 하이, 먹이로 했다. 으아! 죽었죠? 내 싸움이다! 끼어드는 자는 누구도 이 칼 맛을 보여주겠다! 드레드포드, 당신! 여자가 낄 구석이 아니다, 아트라! 덤벼! 나는 드레드포드, 스카넨버그의 불사조다! 로이드 폰 로이엔탈, 팔미라의 기사다! 아, 없어 보인다, 진짜. 그냥 러덕이라 불러주기 바란다. 자, 간다. 이 자식 조선인인가? 조선인의 냄새가 나는군. 이 자를 죽여라. 걸으세. 으악. 아, 이 자식 한 대 맞았다고. 아, 조선인이 아닌가 보네. 조선이 이렇게 약하지 않은데. 소울더 아머를 얻었다. 오!
괜찮은가 로덕. 무척 즐긴 노인이군. 아크라 철수하자. 여기서 철수라고 왜? 난 영희가 좋으니까 말이야. 나는 저 노인에게 패배했다. 진쪽이 도망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미쳤군.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는 못해. 오 뭐야? 마강 사이센터. 으악! 피콜로가 왔나? 띠용? 이놈들 내 자일의 뜨거운 불맛을 보여주지. 불맛을 보여준대요. 뜨거운 그것으로 네 불방망이로 갔다가 공격하는 거죠. 누구든 고깃덕이 되고 싶은 놈들은 덤벼라. 하하하. 전군 후퇴. 너 때문에 졌어. 어쨌든 수정은 우리 몫이니 됐잖아. 후군은 내가 맡을 테니 모두 질서정연하게 후퇴해서 적에게 추태를 보이지 마라. 다음번에 또다시 멋진 일전을 기대하겠소. 뭐야, 아니 발린 놈이 도망가면서 저런 얘기를 하네. 새로한 오래자일인가. 젊었을 때가 생각나는군. 콕! 후 이젠 갈 때가 됐어. 어딜 간다고? 괜찮아요 케로안씨, 제가 드래곤볼로 살려드릴게요. 케로안 무리하지 마. 이게 내가 치료해주겠네. 콕콕. 아 아니야, 난 이미 늦었어. 빨리 저 세상을 그냥 가고 싶나봐요. 살기 싫은가 보네. 치료해준다는데. 로덕, 나의 절친한 친구 레자이님이시다. 이분께서 수정을 찾고 레카의 상을 지키실 수 콕콕콕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콕콕콕. 하이 스승님. 나는 지쇼 담에다. 보인다. 생이가 어떻게 되지? 퇴진! 죽어버렸네요. 수장님. 딱한 친구 조금만 있기나 내가 따라가네. 점점. 너도 죽으려고? 로이드님, 사부님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알겠어. 동행하시오. 자, 드디어 파티원이 4명이 됐죠. 원래 옛날에는 다 이랬어요. 자, 세이브를 해주고요. 한번 봅시다. 러덕. 러덕이라는 자의 뭐야? 레벨이 4밖에 안 돼? 얘 나중에 버리는 애죠. 얘 끝까지 가요? 러덕 끝까지 갑니까? 러덕 끝까지 가요? 아 러덕 레벨 올리면 로이드보다 세다고요? 그래요? 아 그래요? 뭐야 왜 이걸 못 써? 얘 갑옷 왜 못 써요? 와 진짜 찌질하네. 아니 갑옷을 못 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버터 싸웠네요? 버터 싸운다고? 갑옷을요? 왕은 완전 성능층이네. 네 맞아요. 저는 성능도 좋아하지만 네 일단은 여자를 더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죠. 1 여자 2 성능. 그거 두 개만 봅니다. 너덕은 일단 남자니까 네 안 키워도 되겠죠. 아니 일레는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쟤를 키운다고. 근데 안 그래요? 언제 키워 저걸?
이거 와봐. 쓰레기야, 쓰레기. 오, 뭐야. 오, 센데? 띠용? 어? 어? 전투력이 올라가는군요? 전투력이 올라가네요? 좋네요. 키워놔야겠네요, 그러면은. 자, 얘를 이렇게 둘러싸고요. 우와다우! 러더 얻었습니다. 약간 이소룡 같은 이소룡 같은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짭소룡이죠, 짭소룡. 마음 많은 이소룡. 네. 자, 그럼 러더 키워줄게요. 귀찮지만 키워야지 뭐. 여러분들이 키우라는데 안 키울 수도 있고, 안 키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키워야겠네요. 얘 무기는 언제 얻어요? 일단 레벨 5를 찍어줘야지 나중에 가서 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클로 두 개 껴주면 돼요. 클로. 왜 격투하는 애들은 클로를 끼지? 맨주먹으로 싸워야지. 이거 한 김에 어스토 끝나면 포 같은 사과 합니까? 아니요. 바이오 하자드 할 겁니다, 바이오 하자드. 아, 디아블로, 일단 디아블로 먼저 깨고요. 그 다음에, 디아블로 라이트메어 먼저 깨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 바이오 하자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디아블로 2 같이 하실 분들은 키워두세요. 제가 나이트메어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레벨 한 45에서 한 55까지는 키워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바이오하자드 공포 게임이지? 생각해보니까. 그거 하다가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하다가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저걸 못 때리냐, 진짜 나. 엄청난 녀석. 바이오 하자드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그래요? 저기 사원 다시 올라가 볼까? 사원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원에 있는 그 뭐냐, 캐러한 시체 루팅 해가지고 아이템 챙길 거 없나? 아, 그래? 사원 수리해야 돼? 시체 루팅 좀 하려고 했는데. 에이. 여기 캐러한 사부님 죽은 거 루팅하면은 좀 좋은 클로랑, 네, 도복 같은 거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정말 아쉽다. 뿅! 이거 죽어버리네? 뿅! 아, 안 맞네. 아, 무한하게 안 맞아, 또. 러덕을 키워봅시다, 여러분들. 러덕을 좀 키울게요. 여러분들이 러덕 좀 키우라고 했으니까 러덕 좀 열심히 키워봅시다. 엘렌을 키우면서 같이 키우면 되겠죠? 지르게 무서운 게임 이미 했었어요. 키워요? 모르겠는데요?
디디게 무서운 게임 아오니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마녀의 집이라. 근데 그거 방송 초기 때 했던 거여가지고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를 녹화를 못했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처음으로 경비병 올라온 게 그거 아케미타나 때였죠. 쯔끄루 게임, 공포 쯔끄루 게임 하다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애 키우냐고 갑자기 경비병이 와가지고 그때가 처음이었죠. 푸스로다 좀 그만 쓰라고, 주민들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죠. 네, 스쿠테랑 아케미탄 네 하다가 그거 하다가 와 그거 하다가 진짜 지릴 뻔했어요. 지릴 뻔했어. 아니 진짜 깜짝깜짝 놀라게 나와. 나와도 러덕이 일단은 아무것도 안 끼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세네요. 아 좋았어. 폼생폼사네 러덕이가. 싸우라비 인간 러덕. 오케이 레벨은 금방 오르겠네요. 경험치 자체는 되게 적네. 금방금방 오르게끔 설정을 해놨네요. 레벨 금방금방 오르게 설정을 해놨네요. 근데 턴이 오는 게 좀 느리다. 벽투 가면 원래 민첩해야 되는 게 민첩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 러덕한테 경험치를 줘. 네, 할배는, 네, 할배는 안 씁니다. 할배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안 움직이기 좀 뭐하니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기 그러니까, 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일레느하고 여기 러덕을 좀 키워줘야겠죠. 일레느는 계속 키우고 러덕은 새로 키워야 될 녀석이니까 잡아줍시다. 독들을 일단 1업만 하면은 좀 더 세질 것 같아. 그러니까 1업 더 하면은 진짜 세질 것 같아요. 오 야 얘 목소리도 있어. 띠용. 아니 목소리까지 넣어놨네? 주인공도 목소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지? 주인공도 목소리가 없는데? 할배 나중에 어차피 죽지 않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키우려고요. 그냥 이제 할배로 갖다 때리면은 좀 양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러덕한테 경험치를 주기 위한 양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지금 로이드는 너무 세가지고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리면 그냥 다 죽어 한 방에. 이거 봐봐, 진짜 적절하게 양념을 해놓죠.
간까지 다 해가지고 떠먹여줍니다. 받아 먹는 거죠, 이렇게. 아, 그 전에, 잠깐만, 그걸 안 했구나, 내가. 자, 여기서. 그래. 이 부추를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추를 끼워줍시다. 죽여 죽여! 오, 한 방에 죽이네. 와, 근데 파수 4년차님 진짜 4년차예요? 야, 아이디 갑자기 보니까, 네, 파수 4년차면은 심각한 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도 아직 이제 9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 진골 파스예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마무야, 너도 1년이야. 저 아직 제 1년 안 지났어요. 저 1월 거의 한 20일쯤 시작했습니다. 1월 말에 했으니까 정확히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때쯤부터 시작했습니다. 취지가 안 돼서 포기했어요. 더러운 세상. 슬프다. 여러분들 게임 방송에서 슬픈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막 다 같이 기분이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밝은 얘기로 합시다. 저도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 아, 세상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네, 다들 시무룩해집니다. 시무룩해져. 그럼 나한테 왜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4년 동안이나 파수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와, 너무 약간, 네, 존경심? 네, 파수 4년차를 존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와우, 하여튼 힘내세요. 네, 자, 이제 다시 게임으로 넘어와 봅시다. 러덕을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어요. 러덕을 전투로봇으로, 아, 이제 살인병기로 개조를 하고 있죠, 지금. 사륙병기로 개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리게끔 만들고 있어요. 죽여, 죽여. 어우, 저게 미스가 나냐. 저 할아버지는 근데 진짜 안 움직인다. 자, 여기서 대기해줍니다. 귀신같이 계속 미스가 나네. 어? 어? 야, 마법이 미스나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오케이. 마모도 나이 들어서 잘 알잖아. 나이 들면 관절이니 뭐니 해서 걷기 싫어지는 거. 싫어지는 거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어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네요. 관절이 아프다고요? 하긴 뭐, 어쨌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시면은, 좀 어린 나이에도 아플 수 있죠.
그거는 이해하는데. 여기 방에 와모 진짜 20살이라고 믿는 애 있긴 하냐? 다 믿고 계시는데 진짜 그런 거 없다님만 안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잉? 맞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970번이 아니었어? 와무 87인 거 다음. 왜 제가 87입니까? 제가 30살이라고요?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제가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막 친구들은 막 뭐냐 아이작이나 막 이런 거 막 동굴 이야기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막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막 신검의 전설 막 이런 이스트 이런 거 얘기하죠. 좀이나 애들 막 스타크래프트 하고 네 워크래프트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좀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이제 옛날 게임을 하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제가 29살 30살은 아니죠. 아무 친구 없잖아. 네? 친구 있어요. 친구가 왜 없습니까? 친구 없는 사람도 있나? 초등학교 20살에 입학했냐고요? 아니요. 모르겠군. 죽여. 아무 이거 완전 팩트 폭격기 아니야? 오 얘네들 좀 센데? 이렇게 안 죽지? 원래 옛날에는 막 이런 거 노가다 같은 거 할 때 막 노래 틀어놓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BGM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음악 틀어놓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마법사가 몽둥이로 패니까 안 죽지. 저 지금 러덕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일레나 아니고 옛날이랑 몇 살 때? 한 10살에서 15살 사이? 25살 때 아니죠? 여러분들, 저 좀 있으면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저 좀 있으면 생일이에요. 생일빵 맞아야겠네. 그래 아 이거 뭐 파스 여러분들 개구장이어가지고 이런 생각부터 안되니까 생일이면은 생일빵부터 맞자 이런 생각 잘못된거예요 여러분들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잘못된거야 고쳐야돼. 토니끔 해놓으라 이거지 눈치가 없냐? 아닌데요? 그냥 축하해달라고요.